그래, 내가 오늘 이 노래를 안 부르면 집에 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보라색 옷을 입었잖아. 그래, 안 그려? 그래요. 야, 내가 무슨 색깔 입었다고? 보라색. 야, 보라색. 그러면 뭐 부를 것 같아?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들, 이 보랏빛이 없어요. 제가요, 어제 그저께 저희 엄마,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를 윤탈이어서 따고 계시던 분을 함께 합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할까 이러다가 이제 엄마와 아버지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뽀뽀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결혼 아마 그때 50주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카페를 하나 빌려서 제가 기획을 해서 했는데 엄마는 화관을 쓰고 아버지는 꽃, 그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두 분이서 아주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왜 우리는 행복해도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침나절에 울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머어머 울었어요. 제가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면 살수록 엄마 아빠가 그리울 거다 이러시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보라색 옷을 입었으니 그 노래 함께 하고 바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는다고요? 보라빛 엽서. 오늘은 우리 임영웅 씨의 노래로 함께 갈게요. 자, 여러분들도 보랏빛 엽서에 그야말로 어떤 사연을 담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는 너무도 미안한 그 마음, 혹여나 먼저 떠나보낸 나의 옆집, 가슴에 묻어버린 나의 자신,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예쁘게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